어제는 월요일부터 비가 내려서 한 주를 시작하는데 다소 불편하셨죠?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아직은 구름이 많은 편이지만 점점 더 맑아지겠고요. 미세먼지농도 좋은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옷차림도 다시 가볍게 해주셔도 되겠는데요. 하늘이 맑아지면서 기온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어제는 한낮에도 창원이 20.9도, 진주가 21.2도에 머물렀지만 오늘은 이보다 5도가량 오르면서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햇볕이 강해지면서 자외선 지수가 또다시 올라갑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예상되고요. 오존 농도는 다행히 보통 수준으로 크게 나쁘지 않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만 신경 써 주신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점점 더 맑아지겠고요. 어제 태풍급으로 강하게 불던 바람도 오늘은 잔잔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5도 가량 내려간 모습인데요. 동부 지역은 의령 13도, 밀양 16도 등 15도 안팎을 가리킵니다.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거창 12도, 진주와 산청, 하동 14도, 남해가 16도까지 올라있고요. 낮 기온은 하동과 사천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풍랑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물결이 최고 3미터까지 여전히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지난주처럼 심하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